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아, 목감기가 낫질 않네요. 네, 아, 네. 지금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형님 계속 기침하시고. 어제 근데 신기한 게 또 녹화 들어가시면 또 안 하시네요. 네, 어떻게든 집중력을 네. 네, 계속 발휘를 하고 있다가 녹화 끝나면 네. 바로 병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노래도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옥탑을 낮춰서 불러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정말 환절기 감기, 환절기 아니지 한겨울 감기지 뭐. 한겨울이지 한겨울. 한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뭐 겨울 해가 이제 202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아직 더 춥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저 월동 잘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재미있는 기회를 한번 또 네.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마이크는요 바로 소닉포트 VX라는 마이크 겸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처음 뭐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야. 일체형 결합형 그죠?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야 진짜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진 악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 나온 김에 외관 살펴보고 올까요 바로? 네 바로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라인6의 소닉포트 VX입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일반 USB 케이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아이패드로 들어가는 14핀 2 그 저거죠 라이트닝 케이블 네. 이쪽에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 진짜 가벼워요. 일단 크기 자체가 네. 이렇게 손 안에 쏙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넓어지는 느낌.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네, 다이렉트 모니터를 이쪽으로 활성화 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기타, 그다음에 이 양쪽 지향성,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이쪽 지향성, 그다음에 마이크 게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네 마운트 있고요. 여기가 메인이죠. 네, 인풋 옥스와 기타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쪽으로 헤드폰 나가고요. LR로 스피커 진짜 꼼꼼하게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했어요. 이거야말로 어디 잘못 두시면 애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부슈 네 그걸 달아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위에 그 반짝하고 불 나와요. 잠깐 연결할 때 지금 그쵸? 이게 그 거기 순간적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아! 자 갑니다. 여기 잘 보세요. 위에 보이죠 지금 방금 반짝.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은총 씨 한번 보여줄게요. 아니 저 안 봐도 돼요. 아니 봐야 돼. 네 그렇죠. 네, 네, 네 요거 보여주는 거에 집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다가 지금 저희가 헤드폰을 연결을 해놨는데 헤드폰 앰프를 저희는 네.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 듣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뭐 스피커 여러분들 뭐 뽑아서 들으실 수 있고 일단 마이크를 네. 기타 녹음 일단 여기로 해볼 거고 마이크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야야야 아! 우 깜짝이야! 야야야 아! 우 깜짝이야! 우 깜짝이야! 은총 씨한테 약간 당한 느낌 살짝 테러 당한 느낌 야야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마이크 게인 조절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야야야야 자 이렇게 마이크 게인이 나온다는 걸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저거 사이트 먼저 봐야지. 그렇죠. 왜 이거 하시나 했어요. 저. 자 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인6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지금 국내 정식 수입된 데도 거의 없고요. 네네네. 지금 찾아보기가 힘든데 가격 정보는 지금 정식 수입가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버즈비에 올라올 때는 뭐 가격대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소니포트 VX Anywhere, Everywhere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빌트인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사실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편한 게 우리가 어디 가서 녹음을 할 때 뭐 대단한 어떤 퀄리티보다는 진짜 실용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맞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뭐 가져갈 때 우리 뭐 어디 여행 같은 데 갈 때 뭐 요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요만한 거에다가 마이크 하나 가져가면 좋겠다는데 마이크도 사실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마이크를 같이 장착한다는 게 그때 사실 아이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맞아요. 되게 좋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네. 마이크랑 지금 겸용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갖다가 꽂아놓고 그냥 뭐 모니터 하시면서 바로 그냥 녹음해버릴 수 있는 지금 진짜 괜찮은 시스템. 이 모델과 싸울 수 있는 뭐, 아, 그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맞붙을 수 있는 가격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포지1이 그렇죠. 이제 마이크랑 이제 인터페이스 겸용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요거는 좀 디자인이 훨씬 더 좀 마이크적이고 맞아요. 예쁩니다. 예, 인터페이스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렇게 쭉쭉 볼게요. 외관 살펴보실 수 있고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뭐 당연히 그냥 마이크인 줄 알지 뭐 인터페이스 그렇습니다. 겸용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자, 프로 퀄리티 레코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기타 베이스 인풋 120dB의 다이나믹 레인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간이 녹음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다이렉트 모니터링, 제로 레이턴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녹음할 때 불편함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노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스테레오 앤 모노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스튜디오 퀄리티의 보컬 녹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해보면 알죠. 네, 그렇죠. 과연 스튜디오 퀄리티인지 아닌지 그렇죠. 저희한테 이따 아니면 혼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심리스 퍼포먼스. 네, iOS, 맥 그리고 PC. 근데 기본적으로는 iOS가 좀 더 뭐 위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어디에다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주로 iOS 쪽에다가 사용을 하는 그렇습니다. 편이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 6 기타 톤들과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네.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약간 라인 6 이펙터 같이 생겼죠? 그렇죠. 우리 그 라인 6 TT도 이런 색깔 구성이잖아요. 네, 건빨. 건빨이죠?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건빨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럼 바로 그냥 체크를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체크해보고요. 네, 바로 녹음도 바로 해볼게요. 네네, 소리가 이제 어떻게 나는지 한번. 자, 지금은 마이크로 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보컬 한번 받아보도록 네, 하죠. 잘 들어옵니다. 네. 팝필터 넣고 바로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네네. 제가 목 상태는 좋지 않지만 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옥타브 높여서 그냥 원래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Last Christmas. 네, 갈게요. 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or give it to someone special. 정말 투원입니다. 부상 감기 투원이죠. 네. 자, 다이렉트 소스 한번 모니터 해 보도록 할게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or gi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30만원에 뭐 인터페이스 겸용 막 이래갖고 솔직히 좀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기대한 것보단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또 이펙팅한 것도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물론 뭐 무슨 대단하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퀄리티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뭐 들을 만한 사운드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퀄리티라고 지금 여기서 말했던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약을 좀 파신 것 그쵸? 같고. 아니 뭐 우리가 뭐 스튜디오 퀄리티다 뭐 이런 것들 뭐 한두 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스튜디오 퀄리티라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0만 원대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더 괜찮은 퀄리티가 나온다. 이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타 쳐볼게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 반주를 무시하고요. 네. 그냥 딴 거. 그러니까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만 들어도 좋아 지금. 한번 해볼게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메트로놈이 안 들려. 1625죠.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or give it to someone special.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기타만 드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죠. 네. 아니 이거 가지고 다니긴 참 좋겠네. 그리고 이거 진짜 여행 이거야말로 여행용이네요. 네, 맞아요. 진짜 정말 20만 원짜리 인터페이스에 10만 원짜리 마이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는 딱 그 정도 퀄리티. 괜찮네요. 좋아요. 이번에는 기타랑 보컬만.
열어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프로세싱 된 상태로.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괜찮아요. 이거 그냥 뭐 뭐 이제 뭐 여행용이라고 저희가 뭐 말씀드렸었지만 진짜 만약에 여행 갈 때 이 셋업 갖고 왔고 저런 소스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행 가서 만든 걸로 이렇게 제출을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뭐 발매용 무슨 송 작업을 하는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납품하는 그냥 뭐 간단한 그런 CM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현장에서 이걸로 끝낼 수도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네요. 왜냐면은 뭐 지금은 저희가 어쿠스틱만 받았지만 뭐 실제로 뭐 그러니까 뭐 찍는 사운드도 또 있고 만약에 뭐 MR이 확실한 상태에서 보컬 녹음을 빨리 해서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쿠스틱 기타라든가 빨리 급하게 쳐서 보내줘야 되면 그러면 뭐 가능합니다.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뭐 한 가지 뭐 인터페이스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뭐 미디 포트가 뭐 이쪽에 따로 뭐 없다라는 건데 뭐 그런 거는 그냥 USB로 바로 그렇죠.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여튼 뭐 휴대용으로도 좋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여행자들의 인터페이스 그렇습니다. 모니터 할 수 있는 뭐 저는 뭐 요거는 지금 살짝 구매 생각이 있어요. 아 진심으로? 아 근데 하기상 형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래 갈 때 이제 노트북이랑 그 아주 조금만 그 멜로디언만한 마스터만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뭐 여기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면은 많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간단하게 보컬로 녹음하거나 이래야 될 때 이어폰에 연결된 그 통화하는 그 거기 있죠. 그걸로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모니터를 하잖아요. 인터페이스 없이 여기 있는 뭐 아시오 폴 이런 걸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게 하나도 기분은 안 나요. 그냥 내가 뭘 하는지 인지할 정도지. 근데 이 정도면 저는 받고 듣는 데 있어서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뭐 나다니면서 간단하게 무언가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컴팩트하고 가볍다는 것도 좀 이거, 뭐, 이거 가방에서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까지 재밌는 기어 소닉 포트 VX 살펴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터페이스 겸용 마이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합쳐진 제품 뭐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종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영감을 얻으시러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요거 하나 챙겨서 작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